취해서 몸 못 가누는 상황인데 공주님 만끼로 계단 내려가서 옮겨줘. 호감이죠. 몸이 맞다는 순간 저는 호감이라고 생각해요. 아 근데 다시 바뀌었어. 어 이거 호감 아니야. 술 취해서 몸을 못 가누는 상황이었는데 공주님 안기로 계단 내려가서 옮겨주는 거. 야이씨 하나 더 갖고 와라 이거. 오라고? 오지. 난 이거 X야. 야 쌍욕 나오게 할래? 어디서 이게 오야? 어디서? 공주님이가 이거지? 어. 네 해준 적 있어? 없어. 없지. 근데 왜? 술 취해서 몸을 못 가누니까 어떻게 계단을 내려가서 옮겨줘야 네가... 되는데 어떻게 옮겨줘? 네, 그냥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 둘이서 어깨 동무해줄 수도 있고 이게 더 편해. 그럼 만약에 네 친구가 네가 관심 있는 애한테 공주님한테 해줘. 그럼 질투 나 안 나? 나지. 왜 나? 어? 호인데 왜 나? 챙겨줬으니까. 내가 못 챙겨준 걸 쟤가 챙겨버렸으니까. 말이 맞냐 이게? 왜 호감이 아니야 또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왜? 아, 진짜 취해가지고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. 아까 장윤도 말이 맞는데 없을 수가 있어요. 아니야 없는 것보다 이게 더 나아. 차라리 이렇게 들어버리기나. 이거 호감 아닙니다. 아니에요 자 이건 안 합니까? 부축 이렇게? 아니 그냥 이게 제일 쉬워서 이 방법을 하는 거라니까. 이거 오래 못 해요. 호감이면 이렇게 들 생각을 못 해. 애가 부끄러우니까. 이게 더 부끄럽죠. 아니야. 아 무슨 뭐 공주님의 결혼식에서만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는. 아 씨 어 와 나 이거 진짜 너는 이 행위 자체의 의미를 굉장히 많이 두구나. 이 남자 다 아메리카 스타일이네. 뭐 좀 미국인이에요? 서로 사귀는 즉 사람을 속이자 이런 말이나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또 다른 때는 친구와 공감이 나누시거든요. 왜 속여? 진짜 비겁하다. 아 나 옛날 이런 적 있었던 것 같아. 와 이거는 여우지 중에 여우지 끝판왕이에요.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 이랬거든요. 근데 이런 심리를 왜 하냐면은 이런 상황이 주었을 때 무슨 상상력을 만들게 만들어줘. 얘가 나랑 사귈 때의 상상력. 그리고 얘가 그 이후에 말을 했을 때 나한테 호감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가 있거든. 아 그리고 이게 있어. 마지막 말이 중요해. 사람들 속이자 이게 뭐냐면은 장난인 것처럼 애한테 꾸며서 얘기하는 거잖아.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는 건 일종의 장난이다. 근데 내가 너한테 호감 표시하는 거는 장난 중에 하나니까 난 너한테 표현해도 된다 이거야. 그거지 그러니까. 근데 나는 호감 없는 사람한테 이런 말 하는 사람 못 봤어. 사귀는 척 사람들 속이자? 그러다가 이제 장난치다가 이제 진짜 사귀는 거지. 아니면 진짜 막 10년 지기 친구여가지고 이런 장난 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. 블랙 카메라 느낌으로. 10년 지기 친구니까.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아니라면 무조건이지. 특수한 케이스 말고는 다 호감인 것 같아. 단둘이 인생 네코 찍자고 하는 것 이렇게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연인이 되었더라고요. 우리 씨. 아, 갑자기 그래. 아니 둘이 여사친 남사친이래. 결국엔 인생 네코 찍더니. 에, 지인 이야기구나. 절대 친구인 것 같이 하다가 결국에는 사귀고 있더라고요. 아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. 이거는 술을 안 먹었으면 호감이고 술 먹었으면 호의야. 같이 술을 먹는데 너무 신나고 재밌어. 우리 인생 네코 찍을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. 일단. 근데 애초에 이제 단둘이 술 먹고 인생 네코 찍는다는 것 자체가 난 호감이라 생각하거든. 호감을 좀 약간 연막시킨? 그치. 연막탄이야 연막탄 이건 인생사진 연막탄이야. 맨 처음 찍을 때 이러겠지. 인생 네코 찍을까? 아 그거 뭐 좀 그러지 않아? 아 뭐 친구인데 뭐 어때? 네, 하면서 이렇게 둘이 예쁘게 남겨놓는 거죠. 그래서 나중에 이제 둘이 사귀어가지고 우리 그때 우리 안 사귀었는데 사실 나 너 이때 좋아했다 이러면서 맞아 또 나중에 갔을 때 뽀뽀 사진 찍고 사귀면 뻔해 자 자기 출장이나 여행 갈 때 본인 집 들여서 고양이 챙겨주고 자고 있어달라 하기. 하나 둘 셋. 근데 나는 여기가 문장이 고양이 챙겨주기까지였으면은 호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. 근데 자고 있어 달라. 내 집에서 고양이 챙겨주고 자고 있어? 그럼 내가 그 집으로 갈게? 자취방 안에 한 공간에 둘이? 남녀가? 나는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강아지를 키운다 쳐? 그럼 찬홍이가 우리 집 들어서 강아지 밥을 줘. 찬홍아 우리 집 자고 가도 돼? 그럼 좀 이상하지 않냐? 그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? 집도 없는데? 집이 뭔지 안 나왔잖아. 저는 조건부가 있는데 이렇게 하고 돈을 챙겨줬다. 그러면 저는 호감이 아닌데 이거는 자고 있어달라고 이거 그냥 아무런 사례 없이 품앗이처럼 하는 거면은 호감. 아 나는 근데 내 여사친 있어. 내가 고양이를 키워. 나 어디 가니까 우리 그래. 집에서 자고 있어. 오케이 호감 아니다. 호감 아니야? 네. 저는 조금 애매합니다. 네. 애매하긴 한데. 자취방 구할 때 도와달라고 하는 거. 자취방 놀러오라고 하는 거 고민 다 털어놓는 거 상대방 MBTI가 ENFP예요. ENFP라고? 염천웅이라고? 그러니까 아, 염천웅이 도와달라고 하고 자취방 놀러오라고. 하나 저는 이건데 위험하다. 왜? 찬웅이니까? ENFP라서. 아 뭔 소리야 ENFP. ENFP로서 말씀드리자면은 정말 진심인 거야. 온갖 스킬을 다 쓰고 있는 거야. 애한테?
아이 꼬시고 싶어서? 아이 그냥 멀쩡해. 100% 호감인가? 이거 짝사랑 중인 거야. 이거. 아 자취방 구할 때 도와달라는 게 뭐예요? 그러니까 난 너에게 의지하고 싶다. 아 우리 둘은 하나다. 우리 둘이 나중에 신혼집이다. ENFP였으면은 외향형이니까 밖에서 밥을 사줬어야 되는데 자취방 놀러 오라고 하는 거 요리해 줄게 뭐 하겠지 뭐. 그러면 자취방 놀러 오라고 하는 거. 나 나중에 요리해 줄까? 아 또 이거 또 요리? 그리고 저희 냉장고에 술 있으니까 술도 한 잔은 할래로 가겠죠? 아 그럼 고민 다 털어놓는 거 상대방한테. 술 한 잔 하자. 아 뻔하다 뻔해 ENFP. 오케이 오케이 호감이다 호감. ENFP가 다 그러진 않고 얘 이 사람이 특정하게 좀 많이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. 네. 둘이 아쿠아리움 가기. 전 하나 둘 셋. 뭐? 진짜? 왜? 아쿠아리움을 왜 가? 아니 물고기 보러. 그러니까 나는 걔가 뭐 이제 나중에 뭐 아쿠아리움 쪽에 취직을 하거나 이런 거 아니면 아쿠아리움 절대 둘이 안 가요. 근데 진짜 한 번씩 가고 싶을 때가 있지 않을까? 난 둘이 놀이동산이었어도 그럴 수 있다 생각해. 왜냐면은 나는 놀이동산 좋아하거든. 그러니까 이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막 호요감 부분하게 이런 게 나오는 거야. 헷갈리거든. 아직 제가 지방 사람이라 아직 모르겠는데 네네. 아쿠아리움에는 그 테마 자체가 쉽지 않은 공간이긴 해. 데이트 코스라고 생각하면. 아니 뭐 물고기 보고 그러면 뭐가 좋다고. 그냥 같이 있으니까 어장인 거예요. 물고기 있고 어장. 혹시 아쿠아인가요? 아쿠아. 빈지는 없으세요. 빈지는. 아쿠아맨이야. 아, 아. 근데 우리가 지금 지방 사람이라 아쿠아리움이 없잖아 근처에. 집 앞 바로 10분 거리 아쿠아리움이 있으면 가볼 만하다 생각하는데 난. 그러니까 아쿠아리움을 왜 가냐고. 그냥 보러 전시회 가듯이. 전시회도 호감이죠. PT쌤이 하루 마지막 타임 수업 때마다 걸으면 7-8분 차로 3-4분 거리인 저희 집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. 쌤이 마치 ESTP라서 영신이 의견이 궁금합니다. 와 하나 둘 셋. 저는 ESTP여서 딱 나왔어요. 나도. 이거 고객관리예요. 고객관리 무조건. 고객관리. 다음에 또 이제 PT를 끊게 하기 위해서. 이건 무조건입니다. 호감 아니에요. 그렇게 내정하게 말해 좋아하세요. 아이고. 아 죄송해요. 그러니까 호감이 아닐 수도 있자. 그래요? 그러니까 이게 호감 전에 단계가 또 있다가 7개. 1단계부터 10단계까지. 5단계 정도. 그러니까 호감이 아닌데 뭐라 해야 되지? 호감 전에 단계 할게 그냥. 호감이 아닌데 호감 전에 단계다? 뭔 말이야? 아, 호감? 뭐... 호감이야 아니야 확실해. 나 호감이야. 아 호감이야. 아 그게 이거야 이거. 호감이 아닌데 호감 전 단계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시를 했을 때 같이 밥은 먹을 수 있다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. 그리고 아니 그 나는 순간 헷갈렸던 게 직원인 줄 알았는데 회원이라 했잖아. 직원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회원은 그 정도 단계여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 근데 정말 이렇게 다른 게 있구나. 그쵸. 계속 아까 말한 게 이제 하나만 모르면 모르고 뉘앙스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럼 이제 남들이 야 그거 호감이야 해도 어느 정도 호감은 있을 수 있잖아 누구에게나. 근데 그게 또 이제 아 얘랑 사귀고 싶다까지 이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거를 이제 경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. 왜냐면 그러다가 나중에 나만 힘들거든. 진짜 조금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뭔가요? 호감인지 아닌지 확실히 물어볼 수 있어요. 아 그냥 이 사람이 나한테 시간을 진짜 많이 쓰냐 안 쓰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맞아 시간. 시간 인정. 진짜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시간 안 쓰거든요. 그러니까요. 여러분들은 저희가 생각한 거에 대해서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았다 하는 것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타임라인도 같이 적어주셔야 돼요. 네 여기까지 할게요.